오늘 본문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그랬어요. 그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들지 말라,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비교해서 만들지 말라. 세상 것은 전부 헛된 것이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우상도 그것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하며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지 말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 토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나라에서 만든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만 오면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만 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은 복은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다른 곳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성일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은혜를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김경자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도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나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봅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생애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행기 타면 여기서 한 4, 5시간 가는 과테말라라고 하는 예, 남미가 있습니다. 과테말라 예, 알몽고라고 하는 도시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과테말라에서도 범죄 도시, 버림받은 도시, 그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 멸시하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조직 폭력배, 그야말로 버림받은 도시입니다. 과테말라에서도 한 2천 명 사는 알몰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범죄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버려진 이 알몬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와도 버려진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천막을 걷고 거기만 들어가면 철수하고 거기만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도시는 교회가 없는 그야말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7살, 8살 30대 중반된 목사님이 버려진 도시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알몽리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가서 내가 2,000명 버려진 도시에 내 생명을 바쳐며 거기에서 제가 목회에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알몽고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단을 쌓는 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인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3인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라. 너 떠난다고 하면 살려주지만 네가 떠나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 4명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생명 걸고 내가 네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도시를 떠날 수가 없다. 3일 안에 떠나라. 그렇게 경고하고 강도가 떠났습니다. 그래도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리노 목사님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강도의 두목들이 와서 자기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공포를 주었지만 그래도 그는 3일이 지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골 마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2,000명이 98%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고 어두운 땅이 낮과 같이 밝고 타락하고 불의한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그리고 교도소가 범죄자가 없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가 없어졌고 술집이 사라졌고 싸움과 폭력이 없어지고 알몽 농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뿌릴 때마다 저들이 풍성하게 걷게 하여 주셨는데 알몬가 이 도시마을에 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2천 명이 살던 도시에 2만 4천 명이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고 지금 이 마리노 목사님이 들어가서 개척할 때에는 GNP가 500불이었습니다. 500불 될까 말까. 가테말라 전체적으로는 800불에서 900불이고 이 마을은 500불입니다. GNP가. 그런데 20년 만에 GNP가 500불에서 이 지역이 4,700불로 올라갔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GNP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마르노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도시를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싸움과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사기꾼들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500불 전부 그냥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냥 전부 폭력과 살지 못하는 내 말은 광야와 같은 땅인데 4,700불 과테말라에서 가장 GNP가 높은 도시로 올라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필라델피아의 의사들이 98%가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십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가장 사회에 크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제가 다니는 제 닥터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장로님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바톤을 이었는데 목사님 자제분들 아니면 장로님 자제분들이 전부 의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치과 의사도 장로님 아들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싸우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필라델피아에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는 천만치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점점점 올라 가는 것입니다. 가장 빈약한 도시, 가장 죄악이 번영한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잘 사는 도시, GNP가 높고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는 100배, 1000배로 농사에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4,700불이라고 하는 높은 GNP는 바로 마리노 목사님이 그 핍박과 협박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단을 쌓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질서와 안녕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